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트렌드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LIG NEXT1입니다. LIG NEXT1 보기 전에 네이버에 저희 허브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저희 6월달 이벤트, 하반기 이벤트, 요즘 주식시장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희 6월달 맞이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뭐 이벤트 관련이든 혹은 진짜 주식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누리호, 뭐 LIG 넥스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고 이슈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종목에 이 누리호에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2차 발사 준비, 착착 길이 완료, 장마철 날씨 관측.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죠. 예, 날씨가 계속 꾸리꾸리하고, 비도 막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한번 쏟아붓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기상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로켓, 예, 로켓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기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기상 영향이 어디가 뭐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죠. 거의 대부분 남부지방에 비가 온다 하면은 거의 다 비가 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거고 내일 충전할지 이 부분도 사실 내일 봐야겠죠. 내일 또 진짜 날씨가 또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다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번 주부터 장마 시작됐죠. 제주도부터 장마 시작돼 날씨가 돌발 변수. 그렇죠. 지금 이 전남에서 쏘는 그러니까 우주 센터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는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 AP성 많이 올랐죠. 비츠로트 그 뭐 AP성 많이 올랐는데 어쨌거나 저런 것들이 약간 테마성 성격을 많이 띄고 지금 LIG 넥스원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뉴스죠. 우크라 전쟁 장기화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장 전에도 나왔고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기도 하고 나와있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오늘 FA-5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냈답니다. 유럽 중동 등 각국 K9 자주포 근데 K9 자주포는 이미 중동에도 뭐 이집트랑 터키에서 사왔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들어오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이 뒤져진다? 이렇게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들이 최근에 이러한 수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현대로템도 폴란드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K2 이슈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소식이 자주 들릴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방산 수출 70억 달러, 올해 100억 달러 돌파할 듯.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은 선반영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산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 사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전부 다 수주가 뭐 들어온다기보다 한두 군데에서만 들려와도 이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방산주는 시장 대비 좀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턴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고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종가만 놓고 본다면 0.39, 플러스 0.39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했다. 그리고 분봉을 한번 보시죠. 오전에 오늘 살짝 시가가 떴죠. 근데 LIG 넥스원은 다른 종목들보다 시가가 조금 더 많이 떴습니다.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지수가 반등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다. 아침에 시가가 그러면은 그럴 때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이런 분봉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하방으로도 놓고 본다면은 뭐 전날 종가 대비했을 때 그렇게 하락으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45%. 마이너스 1.45%면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하방으로부터 잘 버텨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고가가 3.94%, 예, 4%였는데 못 지킨 거 4%를 거의 다 그대로 토해냈죠.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여기서 양봉으로 턴을 해가지고 8만원을 빨리 올려야 된다. 예, 이거를 늘 강조드리고 있는데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도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뿐만이 아니죠. 예, 이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지금 이틀, 3일 중에 이틀을 위쪽으로 좀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줬는데 딱히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팔았고 아마 외국인이 이 정도의 매도 수량을 보인 걸로 봤을 때는 오전부터 오전이 주가가 반짝했을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이 장 마감까지 어느 정도 매도에 포지션을 계속 좀 잡지 않았을까. 예, 다행인 거는 기관 쪽에서 아직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LIG 넥스원의 주가는 기관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기금 오늘 매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수량의 매도를 보이진 않았고, 금융투자랑 투신, 예, 이 정도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펀드, 예, 그리고 기타금융은행, 보험 이런 거는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 예, 오늘 시장 외적인 측면에서는 폴란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예, 요거는 지금 계속 시장에 잔존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크게 열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팍 나오는, 혹은 전쟁이 진짜 막 격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또 시장의 하방 압력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민 주역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죠. 최근 사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밀고 있는데, 예, 외국인의 영향도 무조건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상승 시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상승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 두 번 시도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진짜 좀 상승 시도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야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5,000원 이탈하면은 예, 단기적으로 예, 추세 이탈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라. 제가 이 말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만 괜찮았다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시장 분위기에 막히는 경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다만 수급적으로 지금 예, 기관이 완전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상승 시도했는데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못 갔다. 그래서 팔아야겠다. 예, 이 관점은 아직 좀 이른감이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위든 아래든 어떤 패가 나오는지는 한번 예,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이런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면은 저점이 이따랄 때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LIG 넥스원은 오늘 뭐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기관 또한 오늘도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 외국인의 폭탄을 영향을 좀 받았다. 네,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하면 외국인이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뭐 대장적인 한국 항공우주는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보여줬고,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오늘 종가가 1.10%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전날 종가보다 확실히 위권에서 끝났습니다. 결국 이 전고점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위치를 만들어놨고, 에어로스페이스는 예, 최근에 LIG 넥스원보다 조금 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세 종목 같이 또 보고 누리호 이슈가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한국항공우주가 이 누리호 이슈에서 영향을 받으면은 LIG 넥스원의 투심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이었는데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